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유석조고요. 느헤미야의 기독교학 입문 과정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독교학 입문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기독교학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고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독교학 입문 과정을 제가 이제 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7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뜻이 맞는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평신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7년 정도 7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자 중심의 그런 성직주의가 아니라서 아니고 이제 평신도 중심의 그런 신학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었고요. 다른 평신도 교회와 교류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알게 됐고 또 이제 김근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뭐 강의나 설교 같은 것 같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평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도 사실은 이제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어떤 해석이나 다양한 설교를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체계적인 공부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니드들이 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이제 연구 과정에 관심이 있었긴 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바빴기 때문에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2017년 이제 방콕 특파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방콕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할때 이제 온라인 과정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라인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2019년에 이제 방콕에서 입문 과정을 신청하고 또 인터뷰도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제 입문 과정에 입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느낀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이제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심화 과정을 지원을 하게 됐고 뭐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뭐 만족스러웠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알기 쉽게 풀어주고 또 디테일하게 해석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듯한데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절뭐 이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좀더큰 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이제 사실 구절구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더 거시적인 시각을 이제 우리가 구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이라든가 신약, 바울서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가 배경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향상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할수 있겠고요. 또 이제 성경의 이제 저자나 뭐이 성경을 이제 공유했던 공동체들, 이들이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고백들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현대에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깊이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장점은 성경을 좀더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 또는 신약을 이제 조망을 할수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좀볼수 있다든가 또 이제 뭐 우리가 교회 성경 공부에서는 접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사라든가 기독교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접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물론 우리가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평신도로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고민거리고 또 생각해야 되고 적용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지식 그리고 어떤 고민들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설교 준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교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기초 배경 지식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구체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기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야 아직도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겠지만 어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해석이 합당한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점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제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조건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진정한 적용의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과정에 뭐 입문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참여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의 짧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